캐나다 킹 아파트 블랙입니다. 네, 맞아요. 자다 일어났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젯밤 흔적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오늘은 발렌타인 데이라 제가 그냥 편의점에서 사온 거예요. 오늘은 보다시피 제주 아일랜드에 왔습니다. 체크아웃이 15분 남았어요. 남자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체크아웃은들 15분 전. 오늘 제주 아일랜드에 온 이유는 바로 지난번에 제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콜렉스라는 브랜드에서 국내 최초로 그 MMA 옥션 시스템을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랩컴의 첫 번째 대회 때 첫 번째 포스터 촬영에 제가 착용을 했던 트랙터비 아주 높은 가격이 딱 잘 되었습니다. 아마 메시가 이번에 월드컵 우승하고 그 유니폼이 경매에 붙여지지 않았다면 제가 1등이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1등이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손흥민 선수보단 빗대기 팔려서 봉준호, 손흥민, 가파드 Let's go! 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게 신기하게도 한일전 끝나고 휴가를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낙찰자분이 제주도에 살더라고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제 트랙탑을 낙찰하신 분 제가 직접 찾아뵙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주도에 왔습니다. 아 추워. 빨리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떠나요 둘이서 나나나나 가사 모른다. 또 이게 카메라를 켰다는 것 자체가 벌써 일을 하러 온 거지만 오늘은 일을 하러 온 것 치고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블랙컴뱃의 가치를 올려주신 분을 만나러 왔기 때문이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분이 좀 유명한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나면 안 된다. 어?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남자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 안녕하세요. 콜렉스 분들. 아, 열심히 나오셔도 되죠, 콜렉스 분들. 아, 물론 이제 저희가 또 네. 생각을 많이 한 게 블랙 컴뱃의 아이덴티티를 저희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블랙과 골드. 골드. 아, 저희도 이런 액자 선정에 좀 신경을 썼고 같이 전달할까요? 아, 좋습니다. 받아주시죠.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네. 100% 진품이라는 것을 인증한다는 종이 인증서고요. 이건 근데 진짜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블랙컴뱃이 아무리 커져도 만들 수 없는 아이템. 첫 번째 포스터에 박힌. 저는 원래 채색 필름이란 걸 원래 몰랐어요. 모르다가 아. 더빙하는 거 있잖아요. 으쌰 으쌰. 일단 빛나서 고맙고 인터뷰 열심히 해볼게. 구겨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현피처럼 상황이 흘러가더라고. 근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격투스포끼리 현피를 뜨면은 누가 이길까. 그죠? 이게 너무 궁금한데 부산이 됐잖아요. 근데 김이 확 빠지더라고요. 아 재미없게 됐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스케일이 네. 엄청 커졌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신기했어요. 그래서 네. 구독도 받고 따라온 거죠. 계속. 최근에 한일전도 보셨겠네요, 그럼? 다 봤지. 와. 그리고 종이 인증서뿐만 아니라 네네. 저희가 하나를 더 준비를 했는데요. 희소한 가치가 있는 수집품들은 위조하기가 쉽기 때문에 종이 인증서는 기본이고 누가 봐도라도 진품이다라고 인증할 수 있는 검정님의 트랙탑에 대한 디지털 인증서를 저희가 블록체인에 담았습니다. 와. 수집품 뭐예요, 이거? 네. 뭐야? 와... 아 이렇게 카드로 나오는 거예요? 네. 진짜 멋있네. 이거는 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 물건에 대한 또 하나의 인증서예요. 그리고 여기에 QR코드도 있고 뒤에도 QR코드가 있습니다. NFT 인증서이기 때문에 QR코드만 하나 찍으면은 자동으로 블랙컴뱃 검정님의 트랙탑 유니폼에 대한 디지털 인증서가 바로 고객님 지갑으로 쏴지게 됩니다. 그럼 거래 기록이 남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 지금 와이프분이 계시잖아요. 네. 이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을 때 혼나시진 않았는지. 제 취미생활 존중해가지고 그러냐고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와. 저도 결혼하긴 했지만 듣고 있냐? 어 잠깐만 이거 편집해주세요. 아니 근데 네. 제가 이걸 낙찰받았기 때문에 뭔가 이런 거에 되게 취미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원래 돈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와이프 입장에선 제가 좀 의외였죠. 갑자기 이걸 산다고 하니까. 그거 아시죠? 저희 막 팬들이 댓글 다는데 이거 우리가 조작했을 거다. 이 가격에 팔릴 리가 없다. 근데 원래 그 가치라는 게 상대평가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유튜브를 되게 즐겨왔던 팬으로서 이 정도 가치를 부여해도 괜찮다고 판단했던 거라서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사실 가치라는 거는 취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는 메시 유니폼이 중요하지만 또 누구에게는 마이크 타이슨 글러브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네네. 질문을 하나 더 준비를 해봤는데 혹시 나중에 판매하실 의향이 또 있으신지? 아니요. 근데 어떤 네. 가격대로
판단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올라가면은 저는 소장한 사람으로서의 만족도 같이 높아지겠죠. 와. 그럼 여기서 누군가 1억에 구매를 하겠다. 1억을 책정받은 순간 오히려 안 팔 것 같긴 해요. 이걸 누군가 1억으로 사겠다라고 말한 거면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10억에 사겠다. 거절하기 너무 감동이. 저는 원래 격투기도 되게 가볍게 보는 편이었어요. 좀 유명하시던 경기만 좀 챙겨보는 정도 스타일이었는데 블랙컴퓨터가 좋은 이유가 저 같은 문외한도 이렇게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아서. 저도 그게 사명 중에 하나예요. 매니아 팬들도 충족시켜야 되지만 라이트 팬들 아니면 아예 격투기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재미를 느껴서 유입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컬렉스의 거래 기록 2등입니다. 지금 1등이 그거죠. 메시 요번에 월드컵 우승해가지고 밀렸어. 그래도 코리안 원탑. 네, 아, 일단은 국내는 손흥민 검정. 렛츠고. 제가 그거 패러디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뭐 그냥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자면 조명 조절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또 이거 디자인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옥타곤. 아, 이거 다음 제 아이템이 나오려면 제가 또 한번 경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상키 대표님과 그때 하시려고 CGV에서. 아, 그거요? 눈을 벗으시던데요. 근데 그게 이것도 진짜 많은 분들이 모르는 비하인드인데요. 저는 실제로 사이키 대표님이랑 미팅을 할 때 사이키 대표님하고 저랑 경기를 이번에 늦춰 했었어요. 그런데 사이키 대표님이 무리다요 해가지고 무리다요. 그냥 선수들끼리 경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 그러면 방어 좀 많이 하게 되면 지면 안 되겠네요. 낙찰자님을 떠올려야겠어. 안 돼! 10억 가야 돼! You are the one that I will call when I'm drunk. You are the one that I just need to feel love. You saved me from the broken house that I built. You took me in with open arms and I still want you back, back, want you back, back, back.